지금 친환경 전기 태양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무슨 문제인가요? 비싸. 아. 비싸. 단가가 비싸. 단가가 비싸니까 야 이거 굳이 할 바에 그냥 석탄 늘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우리나라 석탄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친환경 태양광 하는데 일단 비싸. 비싼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뭔가요? 태양광은 이 넓은 아! 땅에다가 지어야 돼. 그리고 이런 태양광을 지으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땅값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야. 소극적인데 여기서 이제 약이 하나 들어갑니다. 아, 무슨 이야기죠? 어떤 약이냐면 이제 논문 하나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과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환경 오염과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짬뽕이 들어간 논문. 이 논문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준다라는 이런 논문이 하나 아. 나왔더라고요. 어떤 미래를 보셨는지 같이 함께 지켜보시죠. 자, 국가주도 정책에서 만들어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가 사실 남아 돌아서 못 쓴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리 태양광을 설치해도, 네. 아무리 풍력을 발전해도 이 전기는 어떻게 되냐? 배터리 안에 안 넣으면 없어져. 아, 그럼요. 아, 그건 맞잖아요. 모두가 아는 내용이죠.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맞습니다. 배터리가 아무리 충전해도 전기가 남으니까 전기를 그냥 아, 방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네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입니다. 남는 아. 전기. 아무리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전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전력을 많이 생산해도 쓰지 않으면 버려지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하면서 논문에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고요. 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 전력을 보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남는 전력으로 채굴하자, 뭐 이겁니까? 끝. 자, 오늘 내용 끝났어. 호랑이 형이 결론을 말해버렸어. 이게 뭡니까? 진짜 맞습니다. 남는 전기 어차피 버려지는데 비트코인에 써라. 오. 비트코인에 써라.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멀리 이제 도시에서 멀리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죠. 그 네네. 다음에 이렇게 멀리서 전기를 끌고 오면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 손실이 많죠. 손실이 많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채울기 달아. 그렇죠. 이 중간에 채굴장 하나 만들어. 그러면 된다. 남는 전기 없애고 전기 멀리서 끌고 오는데 그거 손실 볼 필요 없어. 그냥 비트코인에 쓰면 돼. 라는 논문을 누가 썼느냐? 스퀘어사에서 썼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기업이죠. 이 굴지 기업 스퀘어에서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런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태양광 판넬을 이거 자동차처럼 이게 전부 다 태양광 판넬로 바꾸자는 거죠. 엄청나게 다매방리로 태양광을 다 까셔도 된다. 전 세계를 태양광으로 쫙 해가지고 남는 전기 비트코인 생산하면 된다. 그러면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태양광 전기가 아무리 많이 생산되더라도 너가 그 남는 전기로 이거에서 비트코인 채굴해서 매도하면 너는 돈을 벌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다. 야, 미친 것 같지만 왜난 빠져들지? 대단합니다. 야, 미친 논리인데? 네, 근데 야, 너무 희망 논리인데 이거? 이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뭔가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ESG에 합류가 돼. 남는 전기 쓰면 비트코인도 ESG, 비트코인도 환수 중립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 중국에서 채굴 업체 90% 닫은 이유가 뭐죠? 환수 중립 때문에 닫은 거죠. 네네. 그러면 얘네들도 야, 괜찮네. 쓸만하네 하면서 채굴장 다시 오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화석연료 쓰기 때문에 지금 거래 중지했죠. 그러면 저런 것처럼 태양광 쓰면 얘도 다시 거래 열어줄 거고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말한 스퀘어사에서 물어봤어요. 트위터에 글을 썼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거 가능? 이라고 누구한테 물어본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한테. 된다.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우리 남는 전기로 뽀뽀 하면 니들도 이렇게 되고 우리 이렇게 되면서 우리 비트코인 산업 쭉쭉 커지고 너도 거래 재개라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좋아지지 않을까 했더니 두루. 야,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신났네, 그냥. 두루. 야, 대단하십니다. 신나셨네요. 네, 서로서로 짝짝꿍 하시면서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ESG에 편승되는 걸 알겠어. 그러면 그거 이외에도 장점이 있을 거예요. 뭔가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채굴이 중국으로 엄청나게 몰려져 있죠.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를 채굴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65%나 되는 이 채굴량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뭐가 좋냐면 지금 현재 65%나 되는 물량이 중국에서 채굴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채굴자들이 업그레이드를 반대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아, 블록체인은 탈 중앙화이기 때문에 50% 이상이 오케이 해야지 뭐가 된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4년 만에 업그레이드 하듯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너무 많은 힘이 몰려져 있으니까 너무 많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가 힘든 거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전부 다 풀려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해시 파워를 균등하게 가져가면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할 거고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되면 블록 사이즈도 늘어나고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수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비트코인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맞아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한 실사용화인데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저런 전기 만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재창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비트코인이 완벽히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려질 수 있는 게 뭐다? 이번에 말한 이제 ESG에 편승될 만한 이제 스퀘어에서 만든 논문입니다. 사실 이 스퀘어에서 만든 논문에 뭔가 부족한 게 좀 있긴 해요. 사실 희망이 이러긴 해. 희망이 부족한 게. 차라리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남는전기를 갖고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에 이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그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차라리 이제 CBDC화가 되면서 CBDC 전산 처리나 이런 것들을 각 이제에서 전산 처리를 하게 되면은 CBDC 조금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여기서 연결하는 건 희망이로지만 이렇게 소비, 그러니까 어차피 뭐 미래는 디지털 화폐로 갈 거고 전기 없이 살 수 없는데 연산이나 전산 처리되는 기계들을 차라리 저런 데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소모되는 사라지는 전기들을 활용하는 게 더 친환경이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거고 여기다 비트코인 채굴기를 물리자는 거는 사실 조금 선 넘은 좀 희망이로지. 그렇죠. 희망이로긴 한데 진짜로 만약에 친환경 네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전되고 담해방리로 해가지고 많이 설치가 되더라도 비트코인 채굴기를 물리든지 아까 형이 말한 데이터 센터를 물리든지 하면 미래적으로 우리 비트코인한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즐거운 논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